그 많고 많은 이름들 거론하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 직연케 하시니라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각자 자기 능력 따라서 그야말로 중생 수기 등리 중생들이 큰 길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엄경에 준해서 부처님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또 그 화엄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불신 충만의 법계 그랬어요. 부처님의 몸은 법계 충만하다. 이게 이제 근본입니다. 그런 말이 화엄경에서 무수히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당에 등상불로 모셔놓은 부처님이라야 좀 부처님 같이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뭐 그 사회적으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아예 인도에서 2600년 전에 태어났다가 80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역사적인 부처님 그분이 부처님이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지 심적 시불이지 마음이 곧 부처님이지 천하의 역대 선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상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전부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르게 이해해요. 그게 이제, 정말 확연히, 알게 되면은, 평등하게, 다 통일된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각별 지견이야. 각각 다르게, 알고 본다. 그렇습니다. 불자라고 해서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천주교에 다녔는데 그 소년 교리문답 그걸 외웠어요. 그걸 이제 뭐 100조항 외우면 뭐고 그 다음에 300조항 외우면 무슨 세례를 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딱 거기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아나 어른이나 할 것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답이 딱 판에 박은 듯이 그렇게 더 이상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 개인 사견이 거의 개입할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은 각양각색이야. 각양각색. 전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왜냐? 그릇이 다르니까. 이해가 다르고. 그렇도록 돼 있어. 부처님 실체는 아무도 제대로 파악 못해. 알지 못해.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부처가 된 뒤에야 제대로 알지. 어떤 사람은 탁 이렇게 한번 쳐서 들려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부처냐 하면 이런 식 대답이 무수히 많습니다. 조사 어록에 보면요.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또 혹은 손가락을 딱 들어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 잘못 들었다가 또 칼로 잘리기도 하고. 칼로 잘리면 잘린 그대로가 또 부처님이야. 참 하여튼 불교는 다양해요. 정말 아주 뭐 없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어떤 그 각자의 수준과 지식 따라서 얼마든지 참 깨닫게 하고 즐기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십종명호 그랬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동쪽에 차유세계니 다음에 또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또 세계가 있어. 세계 이름이 뭐라고? 선호 그랬어요. 착할 선자 보호할 호자야. 선호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 열애가 거기에서는 홍명금강이야. 다이아몬드다. 최고 좋은 가장 값진 그리고 견고하고 빛나고 그런 금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홍명 자재다 그랬어요. 자재 자유자재하다. 부처님은 뭐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유지혜다 그랬어요. 그렇지 부처님으로서 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유지혜다. 부처님은 지혜 있는 분이야. 지혜가 태양처럼 밝은 분이야.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또 홍명 난승이라 그랬어요. 난승. 어려울 난자하고 이길 승자야. 그분 못 이겨. 아무도 못 이겨. 뭐 지식으로도 못 이기고 지혜로도 못 이기고 하다못해 싸움으로도 못 이겨. 격투기를 해도 그 사람인데는 못 이겨. 난승. 홍명 난승이다. 홍명 운왕이다 그랬어요. 구름의 왕이다. 법의 구름을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니까 운승, 법운의 왕이다. 운왕. 홍명 무쟁이다. 부처님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자신하고도 무쟁이고 남하고도 무쟁이야. 갈등이 없어. 도대체가 시비를 걸어도 그분하고는 시비가 안 돼. 얼토당토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어떻게 피해가는지 잘도 피해가. 그 시비, 갈등 이러한 문제들에서 벌써 초월해 있어. 그러니까 세상 갈등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분이다. 무쟁, 참 좋은 이름입니다.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이런 좋은 이름들이 전부 사실 우리 차별 없는 참사람, 참마음 자리에는 본래 갖추고 있어요. 우리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혹은 또 이름이 홍명, 능이주 그랬어요. 능이 주인이 된다. 그렇죠. 주인공이죠. 뭐. 우리 각자가 다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다 주인공이에요. 능위주, 능이 주인이 된다. 홍명 심환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참 좋은 이름이네요. 불법 공부해서 기쁘자고 하는 거지. 뭐 슬프자고 불법 공부하나요? 얼굴 찡그리고 다니자고 불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심환이, 마음은 늘 환희로워야 되고 편안해야 돼.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불법 공부해서. 그 이치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평정심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연으로 돌아간다. 성공과 실패와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인연의 이치로 돌아가는데 그 인연의 이치가 그렇게 한다면은 날씨가 한겨울에도 봄날처럼 따뜻해도 마음은 그대로고 또 봄날처럼 따뜻하다 갑자기 막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맹추위를 떨쳐도 그 날씨 찬 거 가지고 누구 시비 안 합니다. 또 되게 차다 하고 그럴 뿐이지 더 이상 시비 안 해요. 그들은 평정심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자연의 이치는 너무 잘 알아. 자연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연의 도리를 잘 알고 있어. 꿰뚫고 있어. 그래서 절대 시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환희롭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평, 심환희. 그 다음에 무여등, 홍명 무여등이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부처님하고는 더불어 같을 리가 없고 우리의 참마음하고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같을 것이 없어. 차별 없는 참사람은 유아독존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개개인의 차별 없는 참사람 자리는 모두가 유아독존이다. 더불어 같을 사람이 없다. 무여등. 또 홍명 단 언론이라 말을 떠났어. 언론을 끊었다 그랬잖아요. 말로 설명 안 돼. 설명한다고 한참 그렇게 설명했어도 하나도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부처님도 49년간 설법하고도 나는 한 글자도 설법한 바가 없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도 제자리를 집어내지 못했거든. 말일 뿐이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달은 아니었거든. 이야 근사하잖아요. 참 불교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심취하고 참 좋다 좋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은 아니다. 실제는 내 마음으로 그저 스스로 느낄 뿐이다. 그렇습니다.
단 언론. 이신이 여시등이 기수 십천이라 영계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 지경케 한다. 각각 따로따로 모두 사람마다 다르게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십정명어라. 모든 불자야 차 사천한 남쪽에 차유 세계하니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난이니라. 참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건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남선부주를 가리킨 것 같죠. 남선부주가 우리가 사는 곳인데 참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민세계라.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세상이다. 장사가 안 된다고 금방 문 열었다가 때려치울 것이 아니라 원인을 좀 찾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막 돌을 닦는다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자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 감인데 얼마나 근사한 부모님입니까. 그래 난인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이름이 난인이라고 했을 세계 이름이 난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옆집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집은 그 집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뭐 돈 많은 집이라고 해서 뭐 어려움이 더 많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훨씬 가뿐하게 잘 삽니다. 훨씬 가뿐하게 살아요. 내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진 것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은 그만치도 못 가졌는데 자꾸 이제 더 하고자 하고 더 갖고자 하고 하고자 할 욕자.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도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하면 그 사람을 괜히 적도 아닌데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어려움을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귀할 때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그러잖아요. 떠날 이자 하고자 할 욕자. 하고자 하는 것을 쉬는 것. 하고자 하는 마음을 쉬고 하고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지어놓은 것이 있으면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 하고자 한다고 다 될 바에요. 그거 뭐 누군들 안 그랬어요. 자기가 지어놓은 게 있으면 하고자 안 해도 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어.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엄청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는 한때 이 좋은 범어사에 살면서도 기웃기웃하면서 뭐 개인 토굴이 없을까 하고 양산으로 언양으로 저기 저 뭐 바닷가 쪽으로 엄청 헤매고 다녔네. 근데 내가 큰절에 이 좋은 명당 자리에 살 복이 있으니까 도대체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어. 인연도 안 돼. 다른 도반들은 잘도 찾아서 토굴도 잘 짓더만은 나는 도대체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 깨닫고는 마음을 놓았지. 딱 놓아버리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복이 있으니까 큰절에 이 좋은 신선처럼 살만한 복이 있는데 괜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가서 고생해가지고 무슨 전기료 걱정하고 수도 걱정하고 무슨 저 날씨 추우면 그 수도물 터질까봐 걱정하고 큰절에 있으면 전화만 딱 사무실에 한번 하면 만사 형통이야. 전화가 안 된다. 가서 원지신에 가서 딱 말 한마디 하면 만사 형통이야. 금방 득달같이 고치던데. 인터넷이 안 된다. 전화 딱 하면 득달같이 고쳐진다. 전기고 뭐고 그냥 뭐 모든 문제가 다 큰절이 있으면 다 해결돼. 세상에 그런 극락세계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을 타고났는데 자기가 혼자 어디 딴 데 토굴에 가가지고 뭐 비 오면 비 온 대로 걱정하고 눈 오면 눈 온 대로 걱정하고 길 낸다고 걱정하고 전기 끌어들인다고 걱정하고 무슨 수도 만든다고 걱정하고 왜 어리석게 그런
꿈을 한때라도 꿨는지 생각해보면 참, 너무 가스러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꿈을 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스러워요. 또, 난인인데, 열애가 거기에, 그 세계에서는 홍명재석이다. 재석천, 그러죠. 또, 홍명, 보칭이다. 보배라고 일컫는다. 또, 홍명, 이구다. 때를 떠난 사람. 또, 홍명, 싫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싫다운 말, 싫어. 또, 홍명, 능조복이다. 모든 번뇌 망상과 갈등과 하고자 하는 욕심. 그걸 전부 능히 조복한다. 부처님은 그렇죠. 능히 조복한다. 홍명 구족시다. 혹은 이름이 기쁨을 구족했다. 항상 기쁘다 이 말이죠. 구족시니까. 또 홍명 대명칭이다.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이거예요. 대명칭. 크게 이름을 더 날린다 이 뜻입니다. 이름이 자자하다 이 말이에요. 이며 혹은 이름이 능이익이다. 이치를 알고 사니까 곳곳마다 이익이고 가는 곳마다 이익이고 숨쉬는 것마다 이익이지. 능히 이익하다. 능이익이다. 그래요. 이치를 알고 살면요.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화엄경 교재 한 것만 가지고도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이익이라. 그 이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홍명 무변자 가히 없다. 그리고 부처님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홍명 최승이다. 저 앞에도 한번 나왔죠. 가장 수승하다. 그렇죠. 이걸 뭐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열애라고 해도 좋고 우리 참마음자리라 해도 좋고 또 우리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자리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가까운 답이에요. 사실은 가장 수승하다. 그래서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최승 가장 수승하시니 여시 등이 이와 같은 이름들이 그 숫자가 10천이나 된다. 만가이나 된다. 이게 이제 사천하 남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난인 세계에 있는 이름만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각각 차별하게 알게 하고 보게 한다. 그 다음에 서방의 십종 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서쪽에 차유세계하니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명위 친해라. 아주 가까운 지혜 친해 친할 진짜 지혜했자. 이건 이제 어버이란 뜻도 되지만은 그 바로 나의 것이 된 지혜 이런 뜻입니다. 친할 진짜 지혜했잖아. 그게 이제 세계 이름이에요. 친해라는 세계. 그 친자도 참 좋은 글자고 해자도 아주 좋은 글자고 세계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열애가 거기에서 홍명 수천이며 물수자 하늘천자야. 이 지구상에 물이 70%, 75%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우리 지구도 그렇고 우주 공간에도 그렇고 전부가 그렇다네. 수분이 그래 제일 많대요. 물이 그래 제일 많습니다. 그 건강 유지하려면 좋은 물을 많이 자셔야 돼. 좋은 물을 많이 자셔야 돼. 왜냐?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거의 물입니다. 7, 80%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잘 흐르게 하면은 어지간한 소소한 병은 없어져. 감기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 물의 유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건 뭐 열의 이름인데 수천 그랬네요. 물의 하늘이다. 물의 세상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물의 세상. 홍명 희견이다. 아주 기쁘게 보는 기쁜 마음으로 보는 분.
또 혁명 최승왕, 가장 수승한 왕이다. 이건 이제 최승이라고 한 뜻하고도 같죠. 최승왕이다. 혹은 이름이 능 조복천이다. 누구든지 다 조복하는 천신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번에도 어떤 갈등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도 다 내 스스로 조복하는 하늘이다. 조복천. 또 홍명 진실해다. 진실한 지혜다. 지혜가 이제 중생들이 쓰는 지혜, 우리 세속적인 지혜로는 그 아주 알량한 깨를 가지고 지혜라고도 해요. 그건 이제 진실한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죠. 홍명 도구경이다. 마지막까지 이르렀다. 구경이 이제 마지막 완성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른 것이다. 혹은 이름이 환이다. 기쁨이다. 부처님은 기쁨이야. 열애는 기쁨이야. 우리 참마음 자리는 기쁨 그 자체야.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개발해서 누리질 못해서 그저 가끔 슬프고 가끔 화나고 가끔 젖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기쁨 그 자체다. 우리의 본성은 기쁨 그 자체다. 이렇게 알면 좋겠네요. 번뇌의 구름에 가렸을 때는 그게 이제 기쁨이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합니다. 홍명 법회다 그랬어요. 법법자 지혜자. 진리를 아는 지혜. 법에 대한 지혜. 또 홍명 소자 이판 그랬어요. 소자 이판. 할 일을 다 이미 판단했다. 할 일을 이미 성취했다. 이 뜻입니다. 사람마다 참 살아오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생각을 지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 것. 그것도 쓸데없는 것이지만 그런 일도 많았고 꼭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도 많았고 아무튼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모든 지을 바 할 일을 다 이미 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소자 이판. 홍명 선주다. 잘 머문다. 우리 10호 가운데는 선서가 있죠. 선서. 잘 가신 분. 그런 말인데 여기는 선주야. 잘 머물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 말. 주자는 산다는 뜻이니까 잘 머물고 있다. 전부 사실 좋은 이름입니다. 열의 이름이니까 뭐 오직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시 등이 기수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따로따로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북방의 십정명호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자야 이 사천하 북쪽으로 차유세계니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유사자. 이름이 그 세계 이름이 유사자야. 사자만 들끓고 있나 봐요. 불교에서 사자는 그 백세 왕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사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사자좌,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 부처님을 사자라 하는 거예요. 유사자, 사자가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래가 거기에서 홍명 대모니 큰 현자, 큰 성자, 모니는 현인, 성인 그런 뜻이니까 큰 성자. 홍명 고행이라고 했네요. 또 고행. 그렇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6년간 피나는 고행을 하셨잖아요. 금지오경 귀하신 태자의 몸으로 그런 고행을 했으니까 뭐 보통 사람의 고행보다는 그건 이제 점수를 100배, 1000배 더 줘야 할 그런 고행입니다. 홍명 세소존, 세존 그 뜻이죠. 세소존이나 세상에서 존경할 바, 세상에서 존경할 바의 사람, 그러니까 세존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홍명 최승전, 가장 훌륭한 바치다.
그 부처님이 입은 가사나 스님들이 입은 가사 보면 이제 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5조 가사, 7조 가사, 9조 가사, 11조 가사, 13조 가사. 그 부처님은 25조 가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요 이제 본래 이제 아주 좋은 천을 원래 하나의 천인데 일부러 잘라 가지고 이 저기 가사 이 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전을 상징해요. 복전. 아주 그 수행하는 분이고 그 수행은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수행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은 복의 밭이다. 그분에게 뭐 의식주를 제공한다든지 무슨 다른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밥 한 끼를 제공한다든지 물 한 그릇을 제공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복의 밭에 내가 복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복밭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복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막 되면요 많이 가사라고 해서 한 떼기 반만으로 된 가사를 입어요. 색깔은 똑같은데 이게 조가 없어. 조가 없고 전체가 한 천이야. 그러면 밭이 한 떼기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복을 심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지. 부처님은 가사를 입고 25조 가사를 수했는데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도 오래 입어서 떨어지고 깊고 해가지고 저절로 생긴 게 이 밭대기처럼 그렇게 그 천이 그렇게 여러 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준해가지고 뒷사람들이 가사를 만들어도 이렇게 멀쩡한 천을 잘라가지고 조를 만들어요. 또 그 누더기 옷 있잖아요. 옷 입으면 옛날에 광목 옷을 그 우리가 입어보면은 참 광목 옷 잘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늘 기어서 입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정 이제 깁는다. 떨어지도 않았는데 기어서 이제 누더 기어가지고 그 일부러 기운 게 표가 나잖아요. 떨어져서 기운 거 하고 일부러 기운 거 하고 그거 누가 모르나. 참 보기 싫지. 그렇게 보기 싫은데도 그걸 또 누더 기워서 이제 입고 있다. 지가 뭐 큰 복밭이라도 되면 괜찮지만은 복밭도 안 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복밭이니까 여기다 복을 많이 심어라 이 뜻인가 봐. 본래 이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도 그 가사를 오래 읽고 계셔서 그 누더 키워져가지고 또 부처님 같은 분이야 정말 훌륭한 복받죠. 가장 수승한 복받, 가장 훌륭한 복받 이런 뜻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걸 뒷사람들이 그 철딱선이 없이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홍명일체지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분. 그런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가진 분. 그래서 그게 일체지입니다. 사람이 평등한 참사람의 내용도 잘 알고 또 개개인의 어떤 차별한 모습들 전부 각각 다른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다 아는 것. 그런 것을 지혜를 갖춘 일을 일체지 그래요. 홍명선이다. 선이 좋잖아요. 뭐든지 선의로 해야 돼, 선의로.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부처님 이름이 선의입니다. 좋은 뜻만 가졌다. 홍명청정이다. 청정은 이제 깨끗하다는 뜻도 되고, 텅 비었다는 뜻도 되고, 아주 훌륭하다는 뜻도 되고, 아주 아름답다는 뜻도 되고, 거기에는 조금 더 허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청정 그래요. 불교에서 청정이란 말, 많이 쓰고 또 좋은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명
예라발라라고 했는데 이건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뜻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예라발라 범어예요. 인도 말인데 번역을 안 하고 다른 건 번역 다 해놨으면서도 본인도 번역을 몰라서 번역을 안 했나 봐. 그런 경우도 있고 몰라서 번역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뜻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그 뜻으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본래 가진 의미를 손상시킨다 해서